아니 유리석 씨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작진에게 들으니까 강심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어. 특별히? 예. 아, 사실 제가 결혼을 하거든요. 어? 예, 제가 만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가족하고요. 성균 씨만 알아요. 성균이한테 문자를 보냈죠. 근데 성균이 씨가 좀 문자를 좀 시크하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이 저번에 둘째 낳았을 때도 성균아 축하한다 그러면 성균이 딱 단문으로 보래요. 난 하면 된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성균아 나 결혼해 했더니 뭐야 왜? 딱 두 대답을 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 축하. 딱 끝인 거예요. 네. 얼마나 되셨는데, 만난 지가? 3개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번 만나서 저희가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건데. 예. 어떻게 계기도 아니고 느낌입니까? 제가 그때 제가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를 했어요. 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갖고. 일어서면 픽픽 쓰러지고 심지어는 제가 잇몸이 너무 부어갖고 이가 또 두 개가 빠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상태로 만났어요. 솔직히 다 오픈을 했죠. 나는 사실은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배우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에 거부 반응 안 하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잘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굳이 그렇게 배워 안 해도 된다. 우리한테 믿음만 있으면 우리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큰 힘이 됐네. 퍼포즈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정식으로, 예, 잘 못했어요. 근데 해야죠. 프로포즈는 사실은 방송하는 게 없어요. 정말 이보다 많은 쟁인들 앞에 프로포즈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윤정 씨, 부족한 저와 결혼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는데, 앞으로 함께 하면서 저도 당신 위로하고,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는 뭐 우리 윤정 선배님께. 예. 축하. 선배님 혹시 축하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예. 축하까지. 윤정 선배까지. 예.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이 고맙습니다. 강승장은 누군가. 이상형은 이제 그만. 아니 사실 저번에 나와서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자신을 설레게 하는 남자 아이돌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팀이에요? 야 이거 남자 아이돌. 아직까지는 다가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가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인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인 걸 알아서 그런 건지 분명 만났어요. 만났는데 멀리서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의식하신다. 네, 조금 의식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더 도도한 척. 네. 괜히 더. 네. 저렇게 계속 멋있는 척만 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뭐 이상형은 그렇게 날아갔어요. 바뀌신 거예요? 정리가 됐다. 제가 외장만 보고 좋아했었나 봐요. 외장. 아이고. 저도 일단 잘생긴 분이네요. 예. 그리고 안에 알면서도 겸손하지 않는 모습에 그냥. 마음 바뀌어버렸다? 네, 저도 너무 허탈했어요. 잘했어. 근데 뭐 그 후에 저 아는 언니가 오랜만에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나갔는데 되게 멋있으신, 잘생기신 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저를 저 되게 팬이라고 한번 같이 밥 먹게 해달라고 해서 네. 그 자리를 마련한 거래요, 언니가. 예. 그래서 그분이? 네. 효연 씨의? 네. 예.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뭐 편안하게 재밌